네, 안녕하세요. 2018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축하를 먼저 드리려고 노래하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노래하고 있고요. 싱어송라이터 듀오 저는 솔과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하를 할겸 저희의 노래 중에 같이 살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지렁이 고라니 호랑이 느릿느릿 발걸음 맞춰봐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싸고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우리 바람과 물을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볶아먹고 비벼먹고 부쳐먹고 지져먹고 방귀뽕 걱정 없이 같이 살자 두물머리 지렁이 강종의 고래들 미랑의 할매들 영덕의 대게도 방귀뽕 걱정 없이 같이 살자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내 우주 너의 우주 만나는 일 같이 산다는 건 날 덜어내고 너를 채우는 일 나는 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꾸나 같이 살자 네, 저희가 한 Thank you.
네, 솔가와 이란의 같이 살자라는 곡, 그리고 시민참여합창단의 아름다운 축하 무대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가사를 쓰고 직접 녹음에 참여하면서 공정무역 캠페인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뮤지션 그리고 함께한 시민참여합창단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1부 개막식 사회를 맡은 강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2018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 그리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사는 그 공동체가 더 번영하고 끈끈해지기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전 지구 그리고 전 인류의 범위로 넓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공정무역이란 단어가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마법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식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1부 개막식 경기도 공정무역 도시운동 소개를 시작으로 화성시 공정무역 도시 달성식, 경기 로컬페어 트레이드 제품의 발표, 시군 공정무역 도시 추진선언이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도시 추진선언과 로컬페어 트레이드 제품 발표의 순서가 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휴식을 잠시 가진 후에는요, 국제 컨퍼런스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에 마련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인사를 드릴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함께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송경용 이사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장이시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송한준 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님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화성시 서철모 시장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이강백 위원장님 소중한 걸음 나누어주셨습니다. 경기도 공정무역마을위원회 임영신 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연재찬 부시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하남시 시장 손정화 사모님께서 함께 참석해주셨습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 에린치 사한 상임이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신민자 의원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벨기에 공정무역마을위원회 로타 보이켄 내셔널 코디네이터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하구티 스닐 치트라카 대표님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공회 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김선화 연구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교육연대국의 차유미 국장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르완다에서 오신 베스틴 그리고 조시아스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내외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을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쪽지가 전달이 안 돼서요. 제가 뒤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좀 하나 전달을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경기도의회 김현삼 도현입니다. 2년 전에 여기 계신 원미정 의원님 그리고 구대 때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김유임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공정무역을 경기도에서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개발 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을 넘어 전 세계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공정무역 운동에 함께하기 위해 2018 경기 공정무역 포드나이트 캠페인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기도의 공정무역은 경기도의회 집행부, 민간단체가 함께 시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기반으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공정무역운동이 세계의 공정무역운동을 선도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2018 10월 29일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이트 캠페인 개막을 선언합니다. 나눠주신 김현삼 의원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의 개회사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네요. 화성시도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새로 뽑은 시장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신부님도 감사드리고요. 이강백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인 공정무역을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2018 경기 공정무역 포트라이트 캠페인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공정무역 포트라이트는 1997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학교, 카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의 작은 커뮤니티들이 참여하는 2주간의 캠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 티파티, 콘서트 등을 통해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공정한 가치를 퍼뜨리는 2주간의 축제에 도내 10개 시군 시민단체에서 참여하여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반으로 앞으로 도내에 공정무역이 확대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도 사실은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공정무역이 가장 실천적이고 모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정무역 운동은 지속 가능성, 국제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둥글고 평평한 세상을 경기도는 열심히 지지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우리가 지지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의 개회사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축사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하영 평화부지사님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 그 다음에 송경영 신부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곳의 중심이 되는 우리 엄미정 의원님, 김현삼 의원님, 그 다음에 신미자 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는 더욱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오늘이 바로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내일은 경주에서 이제 지방자치 행사가 이제 크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꽃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풀을 뽑을 때 사실은 풀의 뿌리를 보면은 수많은 뿌리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위로 줬을 때 식물이 잘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뿔뿌리 민주주의는 또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 공동체의 중심은 저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을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뿔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은 마을 공동체고 마을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중앙과 지방자치가 소통하면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더욱더 뜻깊은 날인 것 같고요.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의회 10대 의회는 공존이라는 시대 정신을 걸고 도민들의 소리를 들으며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소리를 들을 때 바로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대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엄미정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독립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독립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이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이재명 지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협치와 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협치와 공정을 뛰어넘어 공존의 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2주 동안에 경기도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기본인 소유계층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그 이야기를 의회에서는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의회 10대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추진을 함께 해온 분입니다. 송경용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사장님의 환영사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의장님,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제 이강백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마을운동위원회 여러분들 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둘의 한설님 또 아이쿱 많이 참여하셨네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에린치 사하는 제가 한 2주 전에 빌바오에서 같이 만났고요. 우리 세계공정무역협의회가 사회적 경제운동과 함께하기로 작년에 이곳에서 우리 저 누굽니까 루디 달바이 세계공정무역협의회 이사장과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빌바오에서 공식적으로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가 함께 만났습니다. 이곳이 참 여러 가지로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포트나잇을 계기로 세계 공정무역의 중심 도시로 한국을 넘어서 그렇게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2200여 개 도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어쩌면 세계 최대 공정무역 어쩌면이 아니라 세계 최대 공정무역 저는 도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우리 경기도 지사님이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정의 또 상징 아닙니까? 한 공정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좀 공정이 도의 상징이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 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의 상징이 되고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트나잇 보름 동안 진행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름 동안 이렇게 해나간다는 건 참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헌신이 뒤따라 줘야 합니다. 이 행사를 오늘 주관한 우리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해서 화성시 또 경기도의 여러 지방정부들이 또 우리 민간단체들이 함께해서 정말 보름 후에는 세계 최대 공정무역 도시 운동이 탄생했다는 뉴스를 세계에 타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경용 이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영사 한 분 더 모셔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화성시의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이죠.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환영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마을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정무역 시민축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성시가 공정무역 도시 달성을 이룬 뜻깊은 날입니다. 윤리적이고 착한 소비를 모토로 시작한 범시민적인 운동이 화성시에서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공정무역 도시 인증에 의회의 조례, 구입처 및 소비처의 확보, 교육 및 실천활동, 지역조직 건설이라는 다섯 가지 인증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정무역 도시 달성에 힘써주신 시민사회 활동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화성시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작한 공정무역 도시가 마을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약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공정한 가치를 확산하여 우리 시를 살고 싶은 도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도시를 만들려는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람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어져 오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경제와 공정무역의 상생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행사가 공정한 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 지역과 국가, 세계를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정무역 도시 화성시도 더 윤리적이고 공정한 도시, 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환영사 말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에 앞서서 아까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레생협연합회 김혜정 회장님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기쁜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소개해 드릴 분을 모셔볼 텐데요. 경기도 공정무역 마을위원회 임영신 위원장님의 경기도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임영신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에서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 포트나잇이 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공정무역 포트나잇이 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공정무역도 모르겠는데 포트나잇은 또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포트나잇은 공정무역 도시가 전 세계에 2065개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의 도시에서 공정무역을 단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공정무역의 가치, 아까 아이들이 노래한 것처럼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초콜릿이 세상을 바꾸어 왔다면 공정무역의 가치가 우리가 사는 마을과 학교,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공정한 곳으로 바꾸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상상 속에서 커뮤니티에서, 교회에서, 마을에서, 마을 모임에서, 생협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알리고 나누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마을은 공정한가라는 질문 속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공정무역 마을운동은 2001년에 가스탕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2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전 세계 2065개 도시로 확산이 되었고 가장 큰 도시로는 런던이 있었고 런던 올림픽을 공정무역으로 치르면서 전 세계 공정무역 도시의 위상을 과시했는데 지난 7월에 서울시에서 공정무역 도시를 달성하게 되면서 세계 최대 공정무역 도시의 이름이 이제 런던에서 서울시로 옮겨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송경원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빌바오에서 1900명의 세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모인 가운데 저희가 이 사례를 나누게 되었는데 서울이 인구 1000만 그리고 경기 인구 1300만이 함께 공정무역 도시를 향해 가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정무역 도시운동, 지역운동이 일어나는 형상들을 보고 전 세계 도시들이 또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는 자리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은 공정무역 도시를 달성했고 서울에 있는 각 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매핑하면서 서울시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1997년에 공정무역 도시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 포트나잇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주 동안 교회라면 3주간, 2주에 주일이 3번 끼는데 3주간 교회에서는 공정무역 설교를 하고 공정무역 커피를 내고 공정무역을 가리키고 모슬렘에서도 공정무역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는 공정무역 수업을 하고 공정무역 액티비티를 하고 캠페인을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 세계의 지도 위에 이제 경기도가 그 매핑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공정무역 작년에 저희가 첫 해의 공정무역 컨퍼런스를 할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아무 도시도 저희가 핀을 꽂을 수가 없어서 국제마을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경기도에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보고만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오늘 아까 인사 말씀해 주신 김현삼 의원님 또 조례를 만드신 원미정 의원님 등 경기도의 6명의 위원님들이 경기 포럼을 만들면서 경기 공정무역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공정한 경기 또 공정무역 경기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6차례의 포럼 가운데 한 차례의 포럼이 화성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기 공정무역 조례 공청회를 화성시에서 함께 하게 됐고 경기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에 그 영향이 선한 영향력이 또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공정무역이라는 단어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 속에서 저희는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컨퍼런스가 그 가장 큰 걸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경기는 단지 관에서 선포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아이콥에서 또 각 도시 오늘 오신 여러 도시들에서 아마 작년에 캠페인 하셨던 장면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5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우리는 공정무역 경기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하셨고 그 서명을 컨퍼런스에 전달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면서 위와 아래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마을에 기반한 또 협치에 기반한 공정무역 경기의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또 해외에 오늘도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지만 작년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오셔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단지 먼 나라의 농부들만을 돕는 것이 아니다. 먼 곳의 농부들의 삶과 인권과 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공정무역의 가치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농부와 노동자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컬 페어트레이드의 가치를 저희가 공유했고 그래서 올해 저희의 경기 컨퍼런스 주제가 로컬 페어트레이드 컨퍼런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식회사가 베트남의 농부와 경기도 양평의 그 경기도 오산의 농부가 만나서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실험적인 날들을 저희가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김현삼 의원님 모습이 나오는데요. 경기 포럼 저희가 단지 저희끼리 논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의 도시들, 세계의 공정무역 운동과 함께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어떤 걸음을 갈 것인가 논의하는 자리가 컨퍼런스의 자리고요. 또 그 논의가 한 번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대의 걸음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경기도는 공정무역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무역 도시운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인구 2만 5천 명당 한 개의 판매처, 조례, 그리고 공정무역 캠페인, 공정무역위원회, 공정무역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이 담보되어야 국제마을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무리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31개 시군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공정무역 경기는 구호뿐인 말이 되는데 경기도의 선언에 힘입어서 원미정 의원님께서 작년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공정무역위원회가 올해 부지사님과 함께 정식 출범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시민운동을 해오는 민간의 주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31개 시군 중에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도시로는 오늘 우리 서철모 시장님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시에서 길거리에서 아무도 공정무역을 모를 때 2010년에 작은 캠페인부터 시작한 화성의 공정무역운동이 경기도의 걸음이 화성시와 콜라보를 이루면서 화성시에서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고 화성시에 화공협이라는 조직을 만들어내고 또 화성시가 움직이는 걸음들을 또 다른 지역 사례와 공유하면서 공정무역을 화성시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페어라는 키워드가 도시와 만난다면 페어시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페어시티 운동으로 공정무역 운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부터 미디어 캠페인까지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여러 활동들부터 또 지역의 주체를 양성해나가는 공정무역 시민대사를 키우는 일들까지 시와 민관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정무역 도시 화성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 몇 개의 도시가 공정무역 도시로서 함께 우리가 달성을 축하하게 될지를 기대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29일 이벤트 개막식으로 모였지만 수많은 정책 토론회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경기도 곳곳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강백 대표님 또 경기도 공유경제과의 여러 공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경기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10개의 도시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생협활동가들, 사회적 경제 조직들, 여러 공정무역의 주체들과 함께 지역별 조직위원회를 꾸렸고요. 그 결과 10개의 도시가 이번 포트나잇에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10개의 이벤트를 각 지역의 주체들과 함께 주인이 되어서 포트나잇을 열어가는 새로운 2주간이,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경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개막식이 단지 10개의 도시가 아니라 경기의 31개 도시가 공정무역 도시로 달성되고 경기가 프로빈스로서는 최초로 공정무역 도시를 달성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높은 이상 공정무역 국가라는 새로운 꿈도 꾸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10개 도시의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 임영신 위원장님의 소개 말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화성시 공정무역도시 달성식을 함께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전에 화성시 공정무역 활동 영상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인증서와 현판 전달식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증서 전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를 대표해 이강백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님이 화성시 공정무역위원회를 대표해 서철모 화성시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대독하겠습니다.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화성시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를 검토해 귀기관이 공정무역도시 달성 목표를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화성시를 공정무역도시로 인증합니다. 앞으로도 지구의 시민으로서 공정무역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그 길에 본 위원회가 늘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두 분 모두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고요. 기쁜 날 사진으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판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현판 전달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서 원미정 의원님이 허윤수 화성시 공정무역협의회 사무국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현판을 전달하겠습니다. 어딘가에 이름이 붙은 이름을 단다는 것은 네,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와 같다고 하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미정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은 화성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주식회사 김은아 대표 이사님의 경기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발표 그리고 국내외 생산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은아 대표 이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경기도 주식회사의 김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 장소에 와보니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그간 스터디했었던 그런 그 로컬 페어트레이드에 관한 굉장히 충만한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소개받으셨을 경기도 주식회사가 어떤 곳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에서 출자해서 설립한 공공을 목적으로 한 공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작년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기도 주식회사도 아직은 신생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지금 그 올해까지 저희가 구성되고 있는 저희의 회원사와 또 유통하고 있는 상품들 3천여 개의 상품을 13개의 대형 채널들의 유통 진입을 시킴으로써 경기도의 그 제조 중소기업들이 12만 3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규모는 굉장히 소공인의 그 규모이고요. 이 규모 안에는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작은 규모의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당연히 제조나 어떤 그런 그 업무에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역량이 인력 난도 있고 역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주식회사가 그러한 경기도의 제조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그간 저희가 그 진입시킨 이런 GGD라는 저희의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큐레이션 바이 GGD 그리고 크리에이티드 바이 GGD 콜라보레이션 GGD라고 이런 체계들을 가지면서 공동 브랜드 전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을 라이프클락이라는
가정용 그 재난 대비 용품이라든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뿐만 아니고 큐레이션 바이 GGD에 있는 것처럼 3,000개의 저희 그 경기도에 있는 제조 중소기업들의 상품들을 계속 유통을 시키면서 더 진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디자인 개선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같이 새롭게 구성이 된 페어트레이드 바이 GGD라는 것을 추가로 그 저희가 늘려보게 됐습니다. 경기도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저희가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느꼈었던 게 경기도는 도시와 그 농촌의 어떤 그 컨텐츠가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서울하고 굉장히 접경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 페어 트레이드라는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만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기도에서만 할 수 있는 강점들의 재료의 수확부터 생산 그리고 유통을 진입시키기 위한 거리가 굉장히 단거리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에서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만한 시장이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의 테스트와 국내 소비자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이 가까이는 중국에서부터 멀게는 유럽, 그 미주 지역까지 굉장히 K-POP을 등에 업었지만 공신력 있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 자체에 지금 신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제조 자체를 그리고 페어트레이드의 가치에 로컬을 결합시킨 것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있는 시민분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주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라든지 이 지역 자체를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삶 자체의 유형이 자기주도적인 그 삶을 많이 살아가시고 계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굉장히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물론 저희 제품들 자체의 소비가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않지만 그런 가치들을 굉장히 널리 확산시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들어오시다가 먼저 그 맛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가시게 되면 나가실 때 또 다시 저희가 이 두유 제품을 홍보차 전시를 해두고 있으니까 하나씩 맛을 보실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캐슈두이라는 이번 그 로컬 페어트레이드의 첫 기획 상품으로 캐슈두이라는 것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슈넛이 굉장히 이런 공정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조차를 소비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캐슈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신선한 캐슈를 먹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베트남이나 어디 여행을 가실 때 꼭 필수로 사오시는 게 캐슈넛 많이 사오시죠. 너무 관광객들이 많이 사와서 베트남 내에서는 심지어 다른 그 국가에 있는 캐슈들을 다시 베트남으로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 공정무역이라 하면 베트남에 있는 농장하고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하죠. 미리 계약을 해서 공정한 그 노동 대가를 지불을 하다 보니 사람 마음이 다 인지상정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나에게 적당한 보수가 주어졌을 때 가꾸어지는 곡물하고 얼마나 저렴하게 저평가될지 모를 곡물을 가꾸는 마음은 얼마나 틀릴까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캐슈넛에서는 그런 애정이 훨씬 많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노동의 가치도 지불을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하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제품을 활성화시키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의 질문의 두 가지였습니다. 한국에도 농부들도 많고 뭔가 내가 더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닌가요? 라는 얘기 하나와 그게 저에게 어떤 밸류가 있죠? 가치 소비 말고 직접적 제가 느껴야 되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소비자들한테 무조건 가치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만 강조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 자체를 그 경기도에 있는 로컬 그 콩을 결합을 시켜서 드디어 경기도의 생산자와
그 지역 그 베트남 지역의 생산자가 만나서 경쟁력을 갖는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막 생산이 됐고요. 저희가 빠르게는 1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유통 진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둘째 주가 지나서부터는 즐겨 이용하시는 온라인 채널들에서 캐슈드를 검색을 하시게 돼서 이런 이미지의 제품을 보시게 되면 주저없이 구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가격대가 일반적인 대중 두유보다는 2-3천 원이 높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출하면서도 보증될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고 더불어서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편안한 가치, 행복한 충만감, 그럼으로써 세대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정말 작은 두유 하나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멋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름다운 커피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미 기출시되었던 오고 크런치바에 양평 증안리에 있는 약초 마을의 통곡물을 또 다시 결합을 시켜서 그래서 아까 굉장히 노래가 있던데요. 그 너의 눈물인지 모르고 먹었었던 초콜릿 하나와 근데 이제 이런 상품들에 있어서 좀 더 가치를 결합시켜서 아이들한테 이런 초콜릿을 줄 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거리를 전달하면서 초콜릿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 생산자와 공정무역의 생산자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이런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소비의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시작일 텐데요. 그 두유랑 소개해드린 그 초콜릿이 그러나 그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페어트레이드 바이 GGD라는 것을 하나의 저희의 상품군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설정을 해두었다라는 것은 향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될 거라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리며 다음에는 이 두유가 전 세계적인 매출이 높은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주식회사 김은아 대표이사님의 말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언을 함께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10개 도시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공정무역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선언을 각 민, 관 대표님들 그리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님께서 함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0개의 도시를 호명하면 각 지역의 내빈분들께서는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분들이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의 이름을 외치면 하나씩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그 현수막의 이름에 맞춰서 대표하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앞쪽에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10개 도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빈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명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강주래 이순희님, 네 무대 위로 함께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입니다. 군포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안영신님, 정영숙님. 부천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고명희님, 정미숙님. 성남입니다. 성남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윤남옥 이사장님 그리고 황혜영님. 네, 우리 바로 옆 도시죠. 수원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이현아님, 김은정님. 시흥입니다. 시흥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윤선혜님, 이동찬님. 안산 조숙현님, 권은심님 무대 위로 함께 해주시고요. 평택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박은경님, 이경옥님. 하남입니다. 하남 포트나잇 준비위원회 홍미라님,
그리고 하남시 손정화 시장 부인님께서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2018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최 도시 화성시의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길현 국장님, 경기 포트나잇 주관단체 더불어숲 페어라이프의 이도영 대표님 무대 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성시는 아까 보셨듯이 공정무역 도시 달성이 이미 되었습니다만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함께 공정무역 도시가 되기 위한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모두 함께 자리를 해주셨고요. 제가 도시명을 힘차게 부를 겁니다. 제가 부르고 나서 또 해당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박수와 환호성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호명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광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10개의 도시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주인공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군포입니다. 세 번째 도시 부천시입니다. 공정무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네 번째 주인공 성남시를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 수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시들을 안고 있는 우리의 경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를 소개합니다. 네, 경기 남부의 멋진 도시 안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인공 평택시입니다. 친숙한 도시 하남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무역 도시로 이미 거듭난 우리의 화성시를 소개합니다. 네, 이제 공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2주간의 네, 축제 시작을 기념하는 한 사진 촬영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호명된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모실 분들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내셔널 코디네이터님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네, 우리 모실 때마다 또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강백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 김은하 대표이사님도 함께해 주시고요.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님, 또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님도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서철모 화성시장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송경용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류인권 경기도소통협치국장님 무대 위로 모시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손정화 하남시장 사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내외빈 여러분들이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요. 민, 관 대표님들께서 양옆을 함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이고 그리고 기념할 만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10개 도시 공정무역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며 박수로 함께 기념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도, 더 나은 각각의 도시가 될 수 있는 진정으로 풀뿌리가 함께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 네. 위원장님 모셔볼까요? 네. 네. 아, 네네네. 해외 우리 네, 참가자분들이 계셨군요. 네,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네, 기왕에 오셨으니까 가운데 앉으시는 것도 네, 네, 이게 양쪽으로 넓으니까요. 네, 두 줄로 한번 만들어서 앉아볼까요? 네. 아, 지금 촬영 각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네.
네, 서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해주시고요. 네, 우리 해외에서 오신 손님분들을 경박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와 손을 흔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함께 될 더 멋진 도시를 만들어갈 주인공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념 촬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이것으로 2018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 1부 개막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뒤편으로 나가셔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 그리고 페어박스가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2부 국제 컨퍼런스가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휴식하신 후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부 진행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게시되어 있는 이 10개의 도시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대 위를 잠시 비워두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도시의 주인공분들께서는 함께 무대에서 기념촬영을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